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 1. 오늘 수업 진도는 레슨 1. A Sparkle in You 17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1. A Sparkle in You 당신 안의 섬광. 자, 이번 과에서는 펭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17쪽의 첫 번째 줄입니다. Can I swim? 내가 수영할 수 있을까요? 자, 탐 미셸은 is a British teacher, 영국인 선생님입니다. 자, British 하면 영국의 이런 뜻이죠. In the 1970s, 1970년대에 he worked at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 in Argentina. 그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영어 기숙사 학교에서 일했습니다. 자, work at 어디 어디에서 일하다. 자, 이 boarding school이라는 거는 기숙사 학교죠. One day, 어느 날 he visited a beach. 그가 해변을 방문했고요. And found a penguin. 펭귄을 발견했어요. 자, 이 해변을 방문한 사람, 펭귄을 발견한 사람, 모두 다 he, 그죠? 즉, 탐 미셸입니다. 자, 펭귄은 펭귄이에요. 무슨 펭귄? That was injured and alone. 자, was injured, 부상을 입었고, alone, 혼자 있는 그러한 펭귄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서 부상을 입은 것은 펭귄이죠? 혼자 있는 것도 펭귄입니다. Was injured는 부상을 입었다라는 뜻의 과거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Michelle decided to help the bird. 미셸은 그 새를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Decided to 부정사 뭐뭐하기로 결정하다죠. 여기서 그 새는 누굽니까? 그렇죠. 부상을 당하고 혼자 있는 펭귄이 되겠죠. 문법 설명입니다. The following 다음에 is를 쓰면은 뒤에 단수 명사가 나오고요. The following 다음에 are을 쓰면은 뒤에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아, the following is 뒤에는 단수명사가 나오는구나. The following are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나오는구나. 마치 there is 단수명사, there are 복수명사처럼. 자, the following is an email from Jane. 다음 따르는 것은 제인으로부터 온 이메일이다. The following are email messages from John. 자, 다음 따르는 것은 John으로부터 온 이메일 메시지들이다. He cleaned it. 자, he는 탐 미셸이죠. 탐 미셸이 그 펭귄을 씻겼습니다. 자, 이 시가를 캐는 거는 펭귄이죠. He fed it. 자, 탐 미셸이 그 펭귄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이 시가를 캐는 건 펭귄이죠. And even gave it a name, Juan Salvador. 그리고 심지어 탐 미셸은 그것, 그 펭귄에게 Juan Salvador라는 이름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시 모두 지칭하는 거는 펭귄입니다. From that day on, 그날 이후로 Juan Salvador lived on the terrace of his room in the school dormitory. 자, 도미토리 기숙사죠. 그날 이후로 Juan Salvador는 학교 기숙사 안에 있는 그의 방의 테라스에서 살았습니다. The following is part of the story. 다음 따르는 것은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어떤 이야기? Written by Tom Mitchell. Tom Mitchell에 의해서 쓰여진 이야기. 뭐에 대하여? About 이하에 대하여. About the penguin and a boy at the school. 그 펭귄과 학교에 있는 한 소년이죠. 다음 따르는 것은 그 펭귄과 학교의 한 소년에 대하여 탐 미셸에 의해서 쓰여진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자, From the first day that I brought the penguin to live at the school. 자, to live at the school, 학교에서 살기 위하여 내가 한 마리의 펭귄을 brought, 데려왔던 그 첫날부터 one student in particular, 특별히 한 명의 학생이 wanted to help with his care. 자, 도움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one student가 문장의 주어고 wanted가 동사가 되겠죠. In particular, 특별이란 뜻입니다. His name was Diego Gonzalez. 그의 이름은 Diego Gonzalez였습니다. Diego was a shy boy. 자, shy 수줍은. Diego는 수줍은 소년이었습니다. Who I'm. 자, seem to는 뭐뭐으로 보였다. 자, be frightened of는 뭐뭐을 두려워하다 이런 말이죠. 자, fright가 두렵게 하다인데 be frightened가 연결돼서 두렵게 되는 겁니다.
자, 섀도우는 그림자, 쉐이드는 그늘이죠. 그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였던 디에고는 수줍은 소년이었다. 자, 부분 어구에 대한 문법 설명입니다. 부분을 나타내는 어구, all of, none of, part of, half of, most of, 분수 of, percent of, the last of, the majority of, 이런 말들 뒤에 어떤 명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명사의 수가 달라집니다. 즉, 이러한 부분 어구 뒤에 of를 쓰고 단수 명사를 쓰면 단수 취급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 어구 뒤에 of를 쓰고 복수 명사를 쓰면은 그 뒤에는 복수 동사를 쓴다는 거죠. 화면을 멈추고 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 half of는 조심합시다. half는 of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오면은 복수 취급하는 게 맞지만 half 다음에 of these two apples 같은 말이 나오면은 그때는 단수 취급합니다. 두 개 중에 절반은 하나, 즉 단수가 되니까요. 자, neither A nor B는 자 뒤에 B의 동사가 주차합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양자 부정이죠. 자, both A and B는 뒤에 복수 동사가 나오죠. 이때는 양자 긍정입니다. A, B 둘 다 이런 뜻이죠. Neither she nor I am wrong. 자, 그녀가 틀린 것도 아니고 내가 틀린 것도 아니다. I know neither of them. 둘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자, 이 말은 I don't know either of them. 둘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즉, 두 사람 다 아무도 모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he struggled with his class. 자, 그는 그의 학급 일로 인해서 힘겨워했다. 자, he는 당연히 디에고죠. And none of the after school activity. 그리고 방과 학교 활동 중에 어떠한 것도 seemed to suit him. 그에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none이 들어갔죠. 부정어 주어니까. 해석하는 거 주의하고. suit to는 누구에게 맞다 이런 뜻이고 seem to는 뭐뭐로 보였다 이거죠. He was neither strong nor athletic. 자,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그는 강력하지도 않았고 체격이 좋은 것도 아니었다. On the rugby field, 럭비장에서 nobody passed the ball to him. 아무도 그에게 공을 건네주지 않았다. Or involved him in the game. 그리고 게임에 그를 껴주지도 않았다. 자, involve는 끼워주다 이런 말이죠. except 뭐뭐 하는 걸 제외하고 자 뭘 제외하고 to make fun of him 그를 놀리는 것을 제외하고 except는 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he나 him은 모두 다 디에고 곤잘레스가 되겠죠. question number 1 1번 질문입니다. circle t for true or f for false 맞으면 t의 동그라미 틀리면 f의 동그라미 하시오. Diego showed no interest in any activities at school except rugby. 자, except는 뭐뭐를 제외하고 럭비를 제외하고 디에고는 학교에서 어떠한 활동이든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자, 이거 틀렸죠? 정답은 F입니다. 18쪽에 첫 번째 줄입니다. 수거 하나 알아두겠습니다. S prepare A well for. S는 A가 뭐뭐에 잘 적응하도록 준비를 시키다. prepare가 원래 준비하다는데 여기서는 준비를 시키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Diego's early education. Diego의 초기 교육은 had not prepared him well for life at his new school. 그의 새로운 학교에서 인생을 위하여 그에게 잘 준비를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His knowledge of English, 그의 영어 지식은 was limited, 제한되었습니다. So, 그래서 he avoided conversation. 그는 대화를 피했습니다. However, 그러나 Diego enjoyed the company of Juan Salvador. Diego는 Juan Salvador와 함께 있는 것은 즐겼습니다. Company라는 것은 함께 있음이란 뜻이죠.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have now,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predict, 예언하시오. What will happen, 어떤 일이 발생할지. To Juan Salvador and Diego Gonzalez. Juan Salvador와 디에고 곤잘레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언하시오. 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I think, 내 생각에는 디에고 앤 후안 살바도 will become good friends. 자, 디에고와 후안 살바도가 좋은 친구가 될 것 같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문법 정리입니다. 동명사, 투부정사, 대절이 문장의 주어가 될 경우 동사는 단수 동사를 씁니다. 자, that she's young, 그녀가 젊다는 것이 is her merit, 그녀의 장점이다. Swimming is fun, 수영은 재미있다.
To swim is fun. 수영은 재미있다. 아, 그쵸. 동명사가 주어가 되거나 to 부정사가 주어가 될 때는 단수동사 쓰는 게 맞죠? To know is one thing and to teach is totally another.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근데 동명사 and 동명사가 나올 경우 그때는 복수동사 취급하고요. 투부정사 and 투부정사가 나올 경우 그때도 복수동사 되는 건 조심하세요. 화면을 멈추고 예문을 참조해주세요. 자,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자, fit in 하면은 어디어디에 적응하다. feed는 누구에게 뭘 먹이다. sweep는 청소하다는 뜻입니다. 자, indeed, 정말로 on the terrace, 테라스에서 Diego could relax. Diego는 쉴 수 있었습니다. He had some friend. 그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무슨 친구? Who 이하인 친구. Who also had trouble fitting in. 자, fit in, 적응하다. Have trouble ing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래서 적응하는데 또한 어려움을 겪었던 몇몇 친구를 Diego는 갖고 있었습니다. 자,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가 됐네. Look after는 돌보다 뜻이죠. 자, looking after Juan Salvador. Juan Salvador를 도와주는 행동은 자, looking이 문장의 주어니까 당연히 was라는 단수동사 쓰는 게 맞죠? Was good for those boys. 이 소년들에게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They fed him fish. 자, they, 그들, 즉 이 소년들이죠. 자, 이 소년들이 fed him fish, 그 펭귄에게 생선을 먹였고요. Swept the terrace. 테라스를 청소했고요. Spend time with him. 이 펭귄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fed라는 과거동사, swept라는 과거동사, spend라는 과거동사 세 개의 과거동사가 end up 뒤에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쓰였네. 무슨 구조? 병렬구조죠. 자, 이 소년들이 누구에게 생선을 주었습니까? 펭귄에게 생선을 줬죠. 이 소년들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까? 펭귄과 시간을 함께 보낸 거죠. 자, one day, 과거의 언젠가입니다. 자, 과거의 언젠가, I, 나는, 즉, 탄 미셸이, 자, I took Juan Salvador to the school swimming pool with the boys. 그 소년들과 함께 나는 Juan Salvador를 학교 수영장에 데리고 갔다. The school swimming pool, 학교 수영장이죠. 자, take A to B는 A를 B로 데려가다 이런 뜻입니다. As soon as 주어 동사,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the other swimmers left, 나머지 수영하는 사람들이 떠나자마자 We brought Juan Salvador. 우리는 Juan Salvador를 to the water. 자, 물에 데려갔다. 여기서 자, bring A to B는 A를 B로 데려가다 이런 뜻입니다. To see if 뭐뭐인지 아닌지 알기 위하여.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죠. He would swim. 자, he는 당연히 펭귄이죠. 펭귄이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하여 Juan Salvador를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자, Juan Salvador had been living at the school for several months. 자, for several months는 여러 달 동안, by 되는 그때까지입니다. Juan Salvador는 그때까지 여러 달 동안 학교에 살아왔었다. 자, had been ing, 이거 과거 완료 진행이죠. However, 그러나, in all that time, 자, that time은 그 기간이죠. 그 시간 내내, he had never been able to swim. 그는 수영을 할 수 없었다. had been, 이거 과거 완료죠. Because, 왜냐면은, his feathers, 그 펭귄의 깃털들이 had been damaged, 부상을 당해왔었기 때문이다. damage는 부상을 입히다인데, been damaged는 부상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had been pp는 과거 완료 수동태가 되죠.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Why did Diego avoid talking with others? Diego가 왜 남들과 얘기하는 걸 피했는가? 자, avoid 피하다. 자, he avoided talking with others. 그는 남들과 이야기하는 걸 피했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his knowledge of English was limited. 그의 영어에 대한 지식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Why do you think Diego enjoyed being with Juan Salvador? 왜 Diego가 Juan Salvador와 함께 있는 것을 즐겼다고 생각하니? 자, be with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있다 이런 뜻이죠. 정답은 자, I think 내 생각에는 he enjoyed it. 그가 그것을 즐겼다. Because 왜냐면은 he felt lonely. 그가 외로움을 느꼈고 the penguin looked lonely too. 펭귄 또한 외롭게 보였기 때문이다. 자, 그가 외로움을 느꼈고 펭귄 또한 외로운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즐겼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1 A Spark in You 19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1 A Spark in You. 이번 과에서는 후안 살바도우라는 펭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쪽의 첫 번째 줄입니다. Go on, 계속해. I said, 나는 말했다. The penguin stared at me. 자, 그 펭귄이 나를 쳐다봤다. Stared at, 뭐뭐를 쳐다보다 응시하다. And then, 그런 다음에 at the pool, 수영장에서 like he was asking, 마치 그가 물어보는 것 같았다. 펭귄이 물어보는 것 같았다. Oh, is this where the fish come from? 이곳이 물고기가 사는 곳인가? 자, where라는 관계부사 앞에는 the place라는 선행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사의 일반적 선행사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without further encouragement, 자, 추가적인 격려 없이 he jumped in, 그 펭귄이 물속으로 점프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with a single movement of his wing, 자, his는 당연히 펭귄이죠. 펭귄의 날갯짓 한 번으로 he flew like an arrow across the water. 그는 물을 가로질러서 화살처럼 날아갔습니다. like 뭐뭐처럼. 그리고 그는, 펭귄은 knocked into the wall on the opposite side. 반대편에 있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knock, 부딪히다. Luckily, 운 좋게도 he was not hurt. 자, 그 펭귄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I'd never had the opportunity. 나는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had, 이거 과거 완료입니다. 자, ever나 never가 들어왔으니까 경험용법이죠. 무슨 기회? to study, 연구할 기회. 뭐를 연구할 기회? a penguin in the water before. 이전에, 자, 펭귄, 물속에 있는 펭귄을 연구할 기회를 나는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be familiar with라는 거는 뭐뭐와 친숙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So, I was familiar with the awkward way that Juan Salvador walked on land. 후안 살바도우가 땅에서 걸어다닌 그 어색한 방식에 나는 친숙해졌다. 자, awkward, 어색한. But now, 하지만 지금은 I watched in awe. 자, in awe라는 건 놀라서 이 말이죠. 놀라서 감탄하면 나는 쳐다보았다. Using only a stroke or two. stroke는 날개짓이죠. 한두 번의 날개짓을 이용하면서 he flew at greatest speed. 그는 가장 빠른 속도로 날아갔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From A to B. From one end of the pool to the other. 수영장의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는 날아갔습니다. 뭐 하면서? Turning swiftly before touching the side. 자, 그 측면을 터치하기 전에, 만지기 전에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자, turning은 and he turned를 turning으로 바꾼 분사구문이죠. 그 측면에 그 측면을 터치하기 전에 swiftly 빠르게 turning 회전을 하면서 그 펭귄이 수영장의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자, as if 가정법 문법 정리입니다. 주절이 현재일 때는 자, 가정법 과거가 나올 때 직사법 현재로 바뀝니다. He talks, 그 남자가 말합니다. As if he were rich, 그 남자가 부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 말은 in fact 실제로는 he isn't rich, 그 남자 지금 부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절이 현재일 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사법 과거가 됩니다. She feels, 그녀는 느낍니다. As if she had been rich, 과거에 부자였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실제로는 she wasn't rich, 그녀가 부자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주의할 거는 주절이 과거일 때입니다. 주절이 과거일 때 가정법 과거는 직사법 과거가 됩니다. She felt, 그녀가 느꼈습니다. As if, 마치 she were in a dream, 그녀가 꿈속에 있던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거는 in fact, 실제로는 she wasn't in a dream, 그녀가 꿈속에 없었다는 말이죠. 주절이 과거일 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사법 대거가 됩니다. She felt, 그녀가 느꼈습니다.
As if she had been in a dream. 그녀가 꿈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녀가 느꼈습니다. 이 말은 as a matter of fact, 실제로는 she hadn't been in a dream. 그녀가 꿈속에 있지 않았었다 이 말이죠. Question number 5. 5번 질문입니다. How was Juan Salvador different when he was on land and in the water? 자, 그 펭귄이 땅에 있었을 때 그리고 그 펭귄이 물에 있었을 때 후안 살바도르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He walked in an awkward way on land. 자, 그 펭귄이 땅에서는 awkward way, 아주 어색한 방식으로 걸어다녔습니다. But 그러나 he swam amazingly in the water. 하지만 물 속에서는 놀랍게 수영을 했습니다. It was amazing.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Everyone could see. 모든 사람들이 보일 수 있었습니다. How much he was enjoying himself. 자, he는 펭귄이고요. himself도 펭귄입니다. 얼마나 많이 펭귄이 스스로 즐기고 있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오호, 우와! The boys shouted. 소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As though, as if, 마치 뭐뭐처럼 they were watching a fireworks display. 자, fireworks display는 불꽃놀이죠. 마치 그들이 불꽃놀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소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과거에 불꽃놀이 안 본 거죠. 왜?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가 직설법 과거가 돼버린 겁니다. After a while, 잠시 후에 Diego came over. Diego가 다가왔고 and asked quietly, 조용히 질문을 했습니다. Quietly, 조용히. Can I swim too? 나도 수영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나도 수영할 수 있을까 할 때 나는 디에고죠. 자, 20쪽의 첫째 줄입니다. I was astonished. 나는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He had never gone near the pool before. 그는 이전에 수영장 근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Had never gone. 과거 완료죠. 자, he는 당연히 디에고죠. I was not even sure. 나는 심지어 확실치도 않았습니다. If 뭐뭐인지 아닌지. He could swim. 디에고가 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는 심지어 확실치도 않았습니다. The water is cold. 물이 차갑구나. And it's getting late. 시간이 늦어졌어. Are you sure? 너 확실하니? 자, sure 다음에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죠. You want to go in. 네가 안에 들어가길 원하는 거. 너 물속에 들어가는 걸 원하는 거 너 확신하니? I asked. 하고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Please. 제발요. Alright then. 그럼 좋아. I said. 나는 말했습니다. But be quick. 하지만 빨리해. I'd never seen him so excited before. 자, 이전에 그가 excited, 그렇게 흥분된 모습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Had never seen, 과거 완료 경험용법이죠. 자, 그 남자가 흥분된 거니까 excited라는 과거분사를 썼습니다. His eyes were shining with joy. 그의 눈, 즉 디에고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And he seemed to be truly alive for the first time. 자, for the first time, 난생 처음으로 truly alive, 진짜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seem to, 뭐뭐스로 보이다. Without hesitating, 자, 이 주저함 없이, 자, hesitate, 주저하다, 망설이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he dived into the cold water. 그는 차가운 물속으로 다이빙에 들어갔습니다. 자, dive라는 거는 물속으로 들어가다 이런 말이죠. 자, not only but also be 문법 구문입니다. 자, not only but also be 뒤에는 be의 동사가 주체합니다. 포커스에 be가 있죠. a일 뿐만 아니라 be도 또한. 근데 이거를 as well as로 바꿀 경우, 자, a와 b의 위치가 바뀝니다. be를 먼저 쓰고 as well as a를 쓰죠. 해석은 똑같습니다. a일 뿐만 아니라 be도 또한. not only you but also I am a genius. 너뿐만 아니라 나도 천재다. 이거 자, I를 문장에 줄을 써서 I as well as you am a genius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 예문을 참조해 주세요. 자, be ready to 뭐뭐할 준비가 되다. 자, I was ready to jump in. 나는 점프인 할 준비를 했다. 점프할 준비를 했습니다. And ask him 그리고 디에고를 구조할 준비를 했습니다. If 만약에 he could not swim 그가 수영할 수 없다면 디에고가 만약에 수영할 수 없다면 내가 점프해서 들어간 다음에 디에고를 레스큐, 구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레스큐는 구조하다. However, 그러나 I soon realized that 나는 곧 대절이야를 깨달았습니다. I did not have anything to worry about. 자, to worry about이 anything 꾸며주고 있죠. 내가 걱정할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서 not only but also be 표현 알아둡시다. Not only but also be는 be as well as a로 바꿀 수 있죠. a일 뿐만 아니라 be도 또한이라 뜻입니다.
Not only could Diego swim, Diego가 수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ut he swam magnificently. 자, magnificently는 wonderfully죠. 그 남자, 즉 디에고가 훌륭하게 수영을 했다. He chased after Juan Salvador. 자, he는 디에고죠. 디에고가 그 펭귄 후안 살바도르를 쫓아갔다. And they swam in perfect harmony. 그들은 perfect harmony, 완벽한 조화 속에 수영을 했다. 자, they는 디에고와 후안 살바도르죠. Harmony, 조화. harmonious, 조화로운, harmonize, 조화를 이루다. 자, be like, 뭐뭐와 같았다. It was like a duet. 그것은 이중주곡 같았다. 어떤 이중주곡? 자, 주격 관계 대명사, 비동사 생략되어 있죠? written for violin and piano.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하여 쓰여진 이중주곡 같았다. sometimes, 때때로, Juan Salvador took the lead. 자, take the lead는 선두에 섰다. Juan Salvador가 선두에 섰다. And Diego followed after him. 그리고 디에고가 그 펭귄을 쫓아갔다. At other times, 다른 때에는 Diego went ahead. 디에고가 앞서갔고요. The penguin swam around the boy. 펭귄이 그 소년 디에고 주변을 수영쳤다. Check your understanding. Question number 6. 6번 질문입니다. Filling the blank using a word from the paragraph above. 위에 있는 패러그래프 단락에서 온 단어를 이용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자, Diego could not only swim. 자, not only 벗었습니다. Diego가 수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he swam magnificently. 그는 아주 훌륭하게 수영을 했다. 자, what do you think? Question number 7입니다. 자, what do you think is implied by the sentence? It was like a duet written for violin and piano. 자, 그것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하여 쓰여진 듀엣, 이중주 같았다. 자, be like 뭐뭐와 같다. 라는 그 문장에 의해서 무엇이 imply, 함축되어 있다고 너는 생각하는가? 자, imply, 함축하다죠? I think, 내 생각에는 it implies that, 그것이 대절이야라는 걸 함축하는 것 같다. Diego and the penguin swam together well. Diego와 그 펭귄이 함께 수영을 잘 했다. 라는 사실을 그것이 함축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소된용법 문법 해설입니다. 자, 첫 번째 소된용법은 수하고 대 사이에 형용사 또는 부사를 집어넣고 대절 뒤에 주어동사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때 소된용법은 enough to 용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He's so old. 그 남자가 너무 나이 들어서 that 그 결과 he can go to school. 그 남자는 학교에 갈 수 있다. 이 말은 그 남자가 학교에 갈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다 이 말이죠. He's old enough to go to school.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화면에 멈추고 다른 예문들을 참조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소재요법. 자, 두 번째 소재요법은 so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 부사 집어넣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대절 속에 주어 cannot 동사를 씁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때 so that 주어 cannot 용법은 투투용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This stone is so heavy that I cannot lift it. 자, 복문이기 때문에 리프트의 목적어 is 써졌죠. 자, 이 돌은 너무 무거워서 내가 이 돌을 들어올릴 수가 없다. 근데 주어동사가 두 개 있는 복문은 그런데 주어동사가 하나 있는 단문에서는 리프트의 목적어 쓰지 않습니다. 투투로 바꿨을 때 This stone is too heavy for me to lif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 주어 동사 쓰고요. So that 주어 can 또는 may 둘 중에 하나 쓰고 동사 원형 쓰는 용법, 즉 결과적 목적 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과 용법이 아닙니다. 이건 목적 용법입니다. 뭐뭐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죠. In order 대절 또는 so as 대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He studied hard. 그 남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So that 그 결과 he could go abroad. 그가 외국에 가기 위하여. 위하여입니다. 결과적 목적용법은 결국 목적용법이죠. He studied hard in order to go abroad 또는 He studied hard so as to go abroad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be used to ing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거 can used to ing로 바꿀 수 있고 be accustomed to ing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라는 뜻이죠. 예문 보겠습니다. I am used to talking to a stranger.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데 익숙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만약에 not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주어를 쓰고 비동사 not을 쓰고 뒤에 used to ing 연결하면 됩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예문 보겠습니다. He was a traditional man, not used to challenging society's value. 사회적인 가치, society's values, 사회적인 가치들에 도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전통적인 남자였다. 이거 교과서에서 가져온 문장이죠. Not used to ing가 곧바로 선행사인 명사 man을 꾸며주는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Be used to 부정사는 자 be utilized in order to 부정사와 같은 뜻입니다. 뭐뭐 하는데 이용이 되다, 사용이 되다 이 말이죠. This word used to detect a criminal. 이것은 범인을 탐색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 자, was used. 자, 이거 거의 수동태죠. 그 다음에 그냥 used 동사 원형 쓰면은 과거에 규칙적으로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입니다. He used to go there alone. 그 남자는 그곳에 혼자 가곤 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죠. used는 과거에 규칙적으로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고요. would는 자 뒤에 동사 원형 쓰셔오죠. 조동사가 would니까 과거에 불규칙적으로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입니다. She would go shopping with him. 그녀가 그 남자와 쇼핑을 하러 가곤 했다. 이 규칙적으로 간 건 아니라 이겁니다. 자, 21쪽의 첫째 줄입니다. Occasionally, 때때로 they swam so close. 그들이 너무 가까이 수영을 했다. That 그 결과 they almost touched. 그들은 거의 닿을 뻔했다. 이제 almost는 뭐뭐 할 뻔하다. 이거 안 닿은 거죠. 수련요법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So, I was almost speechless. 나는 거의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Suddenly, 갑자기, Diego was not the sad boy we had become used to. 자, be used to ing, 뭐뭐에 익숙해졌다. 우리가 익숙했던 그 슬픈 작은 소년이 아니었다. Diego가 갑자기 우리가 익숙했던 그 작은 슬픈 소년이 아니었다. Diego는, he는 Diego죠. 자, 그는, 즉, Diego는 was a very normal boy with a very special talent. 자, 탤런트 재능이죠.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아주 정상적인 소년이었던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1, A Spark in You 21쪽 네 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1, A Spark in You 당신 안에 섬광. 자, 이때 이 섬광이라는 거는 Potential, 잠재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안에 잠재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Diego, you can swim. Diego야, 너 수영할 수 있구나. Yes, 응, 그래. I can swim. 나 수영할 수 있어. 여기서 나는 Diego죠. I mean, 내가 의미하건대. 자, mean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이끄는 접속사 대신 생략돼 있죠. You are able to swim really well. 너 진짜 수영 잘할 수 있다. 즉, Diego가 진짜 수영 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내가 의미해. Brilliantly, in fact. 실제로 아주 뛰어나게 말이야. Brilliantly, 뛰어나게. Do you think so? 너 그렇게 생각하니? 자, he asked, Diego가 물어봤습니다. Without looking directly at me,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directly는 똑바로 이런 말이죠. But 그러나, I saw a smile on his face. 자, his는 Diego죠. Diego의 얼굴 위에서 미소를 나는 볼 수 있었습니다. As 뭐뭐 할 때, as we return to the dormitory, 자, dormitory 기숙사죠. 우리가 기숙사로 되돌아갔을 때, Diego told me that, Diego가 나에게 대절이야라고 말했습니다. His father, 즉 디에고의 아빠가 head taught him, 그에게 가르쳤다. 디에고에게 가르쳐줬다. How to 뭐뭐하는 방법? How to swim in the river, 강에서 수영하는 방법. By their home, 그들의 집 옆에 있는. 자, 디에고의 아빠가 그들의 집 옆에 있는 강에서 수영하는 방법을 디에고에게 가르쳤었다. 라고 디에고가 나에게 말했다. 자, 디에고가 나에게 말했다는 거는 과거 시제고, 아빠가 디에고에게 가르쳐줬다는 거는 대과거입니다. 그 대과거는 had pp를 쓰는 게 맞다는 거죠. teach의 과거분사 taught가 쓰였죠. 앞에 had 쓰는 거 잊지 말고요. It was the first time he had talked about his life. 자, 디에고가 디에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처음이었다. 자, 여기서 말을 한 사람, he는 디에고고요. 누구의 인생? 디에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한 거죠. his도 디에고입니다.
I listened in silence. In silence는 조용히란 뜻이죠. 자, 나는 조용히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자, without 동명사,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making any correction to his English. 그의 영어에 대한 correction, 수정을 하지 않고서. make correction 하면은 수정하다 뜻입니다. 자, 그의 그 틀린 영어에 대한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은 채로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As 뭐뭐 할 때, he talked non-stop all the way back to the dormitory. 자, all the way는 어디로 돌아오는 내내입니다. 기숙사로 되돌아오는 내내 talk non-stop 쉬지 않고 말했을 때 그의 영어에 대한 어떠한 올바른 지적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 what do you think? Question number 8입니다. Guess how the writer might have felt when Diego talked about this simple for the first time. 자, for the first time 난생 처음이죠. 난생 처음으로 디에고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작가가 어떻게 느꼈을지 추측해보아라. I think, 내 생각에는 the writer was surprised, 작가가 놀랐을 것이다. And glad to see Diego change, 디에고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기뻤을 것입니다. 자, see라는 지각동사, 디에고 목적어, change 동사 원형이죠. Use the strategy, 전략을 이용하시오. Question number 9, 9번 질문입니다.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have now. 자, you have now.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predict how Diego will change. 어떻게 디에고가 바뀌게 될지 predict 예언하시오. 자, predict 예언하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바뀔까요? 자, I think, 내 생각에는 Diego will become more confident and active. 자, confident, 자신감이 있는, active, 활동적인. 디에고가 더 자신감이 있어지고 더 활동적이 될 거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22쪽 첫째 줄입니다. The event of that day, 그날의 사건. 자, 그날의 사건은 were extraordinary,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자, ordinary가 정상적인데 extra가 들어왔으니까 정상적이지 않다, 놀랍다 이런 말이죠. A child, 한 아이가 had go down to the water to swim with a penguin. 펭귄과 함께 수영하기 위하여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아이는 변하기 전에 디에고죠. And shortly afterward, 그리고 잠시 뒤에 a young man had emerged. 젊은 남자, 아주 자신감이 있는 수영을 잘하는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emerge는 나타났다. emergence, 나타남이죠. I-M-M-E-R-G, 그 emerge는 물속으로 뛰어들다 이런 말이죠. 사라지다 이런 뜻이죠. Ugly duckling, 자,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이거 변하기 전에 디에고죠. 자, 미운 오리 새끼 ugly duckling이 had become a swan, 자, 백조가 되었습니다. 멋진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자,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A is to B, what C is to D. Algebra equation, 대수방정식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it was definitely a turning point. 자, definitely는 분명히라는 뜻이고요. Turning point는 transition period, 전환점입니다. 자, 그것은 분명히 전환점이었다. Diego's confidence, 자, confidence 자신감이죠. Diego의 자신감이 grew quickly after that day, 그날 이후로 빠르게 성장했다. 자, grow, 성장하다, grew, 성장했다. When the school had a swimming competition, 자, competition 대회입니다. 학교가 수영 대회를 가졌을 때 He won every race. 자, 디에고가 모든 경기에서 이겼다. 어떤 경기? 자,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되어 있죠. He participated in. 자, participate in, 참가했다 이런 뜻이죠. 그가 참가했던 모든 경기에서 그가 이겼습니다. 디에고가 이겼습니다. The encouragement and acknowledgement given by the other boys. 자, 나머지 소년들에 의하여 주어진. 자, 기본 주어진. 나머지 소년들에 의해서 주어진 격려와 찬성은 was genuine, 진정한 것이었다. 여기서 encouragement and acknowledgement가 문장의 주어가 되고요. 동사는 was가 되겠습니다. genuine 하면은 진짜의 이런 뜻이죠. He had earned the respect of his classmates. earned the respect of라는 거는 뭐뭐의 존경을 얻다. 자, 얻다 할 때 earned습니다. 자, 그가 그의 학급 친구들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had 더하기 과거분사는 과거 완료죠. Over the next few weeks, 몇 주 후에 걸쳐서
his grade, 즉 디에고의 성적이 improved, 향상이 되었습니다. And he became more popular. 그는 더 인기 있게 되었습니다. He는 당연히 디에고죠. 자, what do you think? Question number 10. 10번 질문입니다. What has been the biggest turning point in your life so far? 자, so far는 지금까지죠.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turning point, 전환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2 years ago, 2년 전에 my uncle gave me an old violin. 삼촌이 나에게 오래된 바이올린을 주었다. Since then, 그때 이래로 I've been learning how to play and practicing a lot. 자, 그 바이올린 연주하는 방법을 배워왔으며 많이 연습을 해왔다. Now, 이제는 playing the violin,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이 is my favorite hobby. 나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되었다. 이거 예시문이 되겠죠? 자, thanks to 뭐뭐 덕분에. 자, thanks to a swim with a penguin. 펭귄과 수영한 것 덕분에 A lonely boy's life, 한 외로운 소년의 삶이 was changed forever, 영원히 바뀌게 되었다. 자, forever는 forget의 뜻입니다. 영원히 이런 뜻이죠. 자, 동사 win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win the prize, 상을 타다. win the game, 게임에서 이기다. win the gold medal, 금메달 따다. win the silver medal, 은메달 따다. win the bronze medal, 동메달 따다. 자, 메달을 따다 할 때 win the X메달 씁니다. Win the race, 경주에서 승리하다. Win the lottery, 복권에 당첨되다. Win over the audience, 관객을 설득하다. Win one's freedom, 자유를 획득하다. Win one's independence는 독립을 차지하다. 이런 뜻이죠. Win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자, had 더하기 과거분사, 과거 완료형법에 대해서 이번 과에선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had 더하기 과거분사, 즉 과거 완료형법입니다. 과거 완료는 과거의 특정 시점 이전의 일이 과거 시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표현해 뗐습니다. 특정 과거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쓰이는데 이때는 대과거라고도 합니다. 자, 과거 완료가 과거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을 나타낼 때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I've never seen a koala. 코알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Until 뭐뭐 할 때까지. I saw one. 자, one이 가리키는 건 a koala죠. 자, in Australia last year. 작년에 호주에서 한 마리를 볼 때까지 나는 코알라를 본 적이 없다. had 더하기 과거분사가 경험용법을 나타내고 있죠. 자, 과거 완료가 과거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대과거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Kevin wore the jacket that his father had bought for him. 케빈이 자켓을 입었다. 자, 케빈이 자켓을 입었다는 건 과거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빠가 그를 위해서 사줬다. 그거는 그 이전의 과거, 즉 대과거가 되겠죠. 케빈은 아빠가 그를 위해서 사주었던 그 자켓을 입었습니다. 아빠가 사준 게 먼저고 케빈이 자켓을 입은 건 그 이후에 있는 일인데 그게 과거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입은 건 과거, 사준 건 대과거가 되겠죠. 자, 과거 완료 진행형 이야기입니다. 과거 완료 진행형 had been ing로 나타내는데요. 과거의 특정 시점 이전에 시작된 일이 과거 시점에도 진행 중일 때 씁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자, he had been sitting for 3 hours. 자, for 3 hours 3시간 동안이죠. 그 남자가 3시간 동안 앉아 있는 중이었었다. So, 그래서 his back start to hurt. 그의 등이 아프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자, had been sitting이라는 것이 바로 과거 완료 진행형이 된다는 거죠. 자, 이번 과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which, that은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며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어요. 자, 관계대명사 목적격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 더하기 that 형태로 쓰이지 않습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예시입니다. 생략 가능한 경우 Sophie is a friend whom I met through the internet. 자, through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해서 Sophie는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만난 친구이다. 이때 관계대명사 목적격 whom은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I forgot to bring the homework which I did yesterday. 내가 어제 했던 which I did yesterday. 내가 어제 했던 숙제 가져올 것을 잊었다.
여기도 관계의 대명사 목적격 위치는 생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하더라도 앞에 전치사가 있을 경우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생략하지 않습니다. 예시문 보겠습니다. The teacher to whom I talk patiently. 자, patiently 인내력 있게. 자, 내가 인내력 있게 말했던 그 선생님이 answered all my questions. 내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줬다. 자, whom이라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 안 한다는 거죠. 왜? 앞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The teacher to that I talk patiently answered all my questions. 이렇게 쓰진 않는다. 왜요? 관계대명사 대답편은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틀린 문장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1. A Spark in You 페이지 23쪽 After You Read부터입니다. 레슨 1. A Spark in You. 자, 여러분 교재 151쪽으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교과서 151쪽 보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어펜딕스가 나옵니다. 어펜딕스가 뭔데? 그래서 어펜딕스라는 거는 부록입니다. 부록. 책의 부록이야. 아, 맹장이라는 뜻도 있어. 알아. 근데 여기서는 부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록을 보러 간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answer keys, 즉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after you read를 풀고 본문 끝나고 나서 after you read를 풀고 그 답을 체크해야 해. 참고서 안 샀다고? 참고서 안 샀으면은 책 맨 뒤에 부록을 보고 답을 체크하세요. 그래서 맞는 건 동그라미 치고 틀린 건 왜 틀렸는지 점검하고 그게 반복이 돼야지 여러분 진짜 실력이 됩니다. 자, 23쪽 After You Read입니다. A. Summarize the text. 본문을 요약하시오. Fill in the blank using the word from the box. 자, 박스에서 나온 단어를 이용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Change the form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형태를 바꾸시오. Then put the sentences in order based on the main text. 본문에 기초하여, based on the main text. 본문에 기초하여 순서대로 문장을 두시오. 자, A번 먼저 봅시다. After his better recovered from the damage. 자, damage라는 거는 상처, 부상이죠. 그의 부상으로부터 그의 깃털이 회복이 된 이후로 후안 showed his amazing swimming skill. 후안은 놀라운 수영 기술을 보여주었다. 자, B번 봅시다. When Tom Mitchell was working as an English teacher. 탐 미셸이 영어 교사로서 일하고 있었을 때 He saved an injured penguin. 그는 부상당한 펭귄을 saved, 구조해 주었다. And named it Juan Salvador. 그리고 그것을 Juan Salvador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다. 자, 네임은 이름 붙이다 이거죠. 자, C번 보겠습니다. Diego and Juan swam magnificently in harmony. 자, in harmony는 조화를 이루며 자, 디에고와 후안은 조화를 이루며 자, 아주 장대하게, 장엄하게 수영을 했다. It was like a musical duet. 그것은 마치 뮤지컬 듀엣 같았다. 이중주 같았다. 자, be like라는 거는 뭐뭐와 같다 이런 뜻이죠. 자, D번 보세요. 자, 디에고 proved his superb talent in swimming. 디에고는 수영에 있어서 뛰어난 재능을 입증했다. 자, prove 입증하다. superb 뛰어난. And was respected by his classmates. 그리고 그의 학급 친구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았다. 자, 2번 보세요. 자, Diego Gonzalez had trouble. 자, have trouble ing 뭐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Diego Gonzalez는 fitting in at his school. 학교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avoided conversation, 대화를 피했습니다. 자, 결국 순서는 B가 1번입니다. B가 1번이고 E가 2번이고 자, A가 3번이고 그리고 C가 4번이고 마지막에 자, D가 오는 게 맞습니다. D가 자, 디에고가 입증을 해가지고 뛰어난 재능이 있다는 걸 입증했다. 그래서 사람들, 친구들에게 자, 칭송을 받았다. 존경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따라서 자, 순서는 B
E, A, C,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after you read B번 check out the detail입니다. 자, 1번 보세요. 자, at first, 처음에 자, Diego Gonzalez는 was reluctant to look after Juan Salvador. 자, reluctant는 꺼리다죠. look after는 돌보다고. Juan Salvador를 돌보는 걸 꺼려했다? 아니죠. 꺼려하지 않았죠. 자, 1번은 F. 2번.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자, Juan could not recover his natural talent for swimming. 자, 후안은 수영을 위한 그의 자연적인 재능을 회복하지 못했다? 아니죠. 수영 아주 잘했죠? F입니다. 4번. Having the opportunity to swim with Juan. 자, 후안과 수영할 기회를 갖는 것은 was the turning point in Diego's school life. 디에고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 turning point, 전환점이었다. transition period, 전환점이었다. 자, 이거는 맞죠? T입니다. 4번. Diego won all of his races at the school swimming competition. 디에고는 학교 수영 경연 대회에서 그의 경기 모두 다 이겼다. 그렇죠. 맞죠? 정답은 T입니다. 자, discovering grammar을 보십시오. 자, point 1입니다. Read the travel essay below. 아래에 있는 여행 에세이를 읽어라. Paying attention to the structure in bold. 자, bold라는 건 굵게 써진 거죠. 굵게 써진 구조에 자, 주의를 기울이면서 pay attention to 어디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밑에 있는 여행 에세이를 읽어라. 자, 굵게 쓰인 거 had 더하기 과거분사 had dreamed of 뭐뭐에 대해서 꿈을 꾸다 이런 말이죠. 대거겁니다. I had always dreamed of going to Jordan. 자, 요르단에 가는 꿈을 항상 꾸었었다. In the Middle East, 중동에 있는 자, 중동에 있는 요르단에 가는 꿈을 항상 꾸었었다. And 그리고 last year, 작년에 I finally got the chance. 나는 마침내 got the chance, 기회를 얻었다. 자, 기회를 얻었다 이 말은 과거입니다. 꿈을 꾼 게 대과거 먼저죠. 그리고 기회를 얻었다 과거가 그 다음입니다. 무슨 기회? To go, 갈 기회. 자, to go가 명사 chance 꾸며주네. To 부정사의 형용사 정용법. I had wanted to go there to see Petra, a city carved out of rock. 자, carved out of라는 거는 뭐뭐로 깎은 이런 뜻이에요. 바위로 깎은 도시인 페트라를 보기 위하여 나는 그곳에 가기를 원했었다. had 더하기 과거분사는 대과거, 즉 과거 완료라고 했죠. When I saw it,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즉 내가 그 바위로 깎은 도시인 페트라를 보았을 때, I felt a connection with its distant past. 그 먼 과거와 연계성을 느꼈다. The ancient people of Jordan, 즉 요르단의 고대인들, the Nabataean, 즉 나바테리아 왕국인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build Petra long ago, 아주 오래전에 Petra를 지었다. But 그러나 it is still well known today. 여전히 그것은 오늘날 알려져 있다. 잘 알려져 있다. Be known, 뭐뭐로 알려지다. Seeing the city in real life, 실제 삶에서 그 도시를 보는 것은 was a terrific experience, 멋진 경험이었다. Terrific 하면은 멋진이란 뜻이죠. 자, Practice,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the same grammatical structure as above. 위에 있는 똑같은 문법 구조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Use the given word,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시오. 자, 봅시다. 1번 보세요. They arrived at the station. 그들이 자, arrive at 어디어디에 도착하다.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they found that, 그들이 that자리아를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습니다? The train. Had already left. 기차가 이미 떠나버렸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발견한 게 과거라면은 found. 자, 기차가 떠난 거는 대과거입니다. 기차가 먼저 떠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발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자, I had a strange feeling that. 자, 나는 대절리아라는 strange feeling, 이상한 느낌을 가졌다. 무슨 느낌? 그렇죠. I had met her before. 이전에 그녀를 내가 만났었다는 이상한 느낌을 가졌다. 자, 내가 느낌을 가졌다는 거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과거 시제죠.
하지만은 그 이전에 내가 그녀를 만났다라는 건 대과거입니다. 그래서 had 더하기 과거분사 had met 썼다는 거죠. 3번 보세요. 자, suddenly 갑자기 안젤라 realized that. 자, 갑자기 안젤라가 대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 뭘 깨달았다? She had lost her hat. 그녀가 그녀의 모자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 had 더하기 과거분사는 대과거입니다. 그녀가 모자를 잃어버린 게 먼저고 깨달은 게 나중이죠. 깨달았다가 과거라면은 그녀가 모자를 잃어버린 거는 그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인 대과거가 되겠습니다. 자, find 뭐합니다? Find the sentence from the main text with the same structure as above.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구조를 가진 자, 이 본문에서 나오는 문장을 찾아라. 자, 대과거가 나온 표현은 18쪽의 첫째 줄, 18쪽의 열째 줄, 19쪽의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2입니다. Listen and notice. 잘 듣고 주목하세요. Listen to the song. 노래에 귀를 기울이세요. Paying attention to the structures involved. 자, bold라는 거는 굵게 써진 글씨입니다. 굵게 써진 글씨 구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노래를 들어보세요. 자, for those times you stood by me. 자, 당신이 내 옆에 서 있던 그 모든 시간을 위하여. For all the truths that you made me see. 당신이 나로 하여금 보도록 만들었던 그 모든 진실을 위하여. For all the joy you brought to my life. 자, 당신이 나의 삶으로 가져왔던 그 모든 기쁨을 위하여. For all the wrong that you made right. 당신이 옳게 만들었던 그 모든 잘못을 위하여. For every dream you made come true. 자, 당신이 실현시켜 주었던 그 모든 꿈을 위하여. For all the love I found in you. 자, 내가 당신 속에서 발견한 그 모든 사랑을 위하여. I will be forever thankful, baby. 자, 자기야, 나는 영원히 감사할 거야. 자, thankful, 감사하는. You are the one who held me up. 자, held up이라는 거는 잡아주었다 이거죠. 자, 당신이 나를 잡아준 그 바로 그 사람이야. Never let me fall. 나로 하여금 절대 떨어지게 만들지 마. You are the one who saw me through. 자, through는 끝까지죠. 네가 나를 끝까지 봐준 바로 그 사람이야. Through it all. 자, 끝까지 나를 바라본 바로 그 사람이야. 자, Because You Love Me라는 노래입니다. 셀링 디온이 부른 노래죠. 자, 프랙틱스입니다. Combine two sentences. 두 문장을 연결하시오. 어떻게? Using the same grammatical structure as above.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문법 구조를 이용하여 두 문장을 연결하시오. 자, 1번입니다. I drank the milk. 자, 내가 그 우유를 마셨다. 자, drink 마시다. drank 마셨다. I bought i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내가 그걸 샀다. 그 우유를 샀다. 자, 두 문장을 연결하는 거는 관계 대명사겠죠? 자, I drank the milk. That I bought this morning. 자, that 생략됐습니다.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해요. 자, I drank the milk I bought this morning. 오늘 아침 내가 산 그 우유를 마셨다. 이런 뜻이죠. 2번입니다. The new employee is very enthusiastic. 자, enthusiastic, 열정적인. 새로운 종업원은 매우 열정적이다. We hired him. 우리가 그를 고용했다. 하여 고용하다. 자, 연결하면은 The new employee we hired. 자, 우리가 고용한 새로운 종업원이죠. 자, 우리가 고용한 새로운 종업원은 is very enthusiastic. 아주 열정적입니다. 자, find 뭐합니다? Find the sentences from the main text with the same structure as above. 위에 있는 구조와 똑같은 구조를 가진 그러한 것을 본문으로부터 문장을 찾으시오. 이랬습니다. 21쪽에 둘째 줄, 22쪽에 다섯 번째 줄에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가진 문장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1. A Spark in You 32쪽 랩업입니다. 레슨 1. A Spark in You 당신 안의 섬광. 자, 1과 랩업입니다. B번입니다. Read and answer the question.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자, I have never seen Diego so excited before. 자, before 이전에죠. 이전에 Diego가 so excited 그렇게 흥분된 모습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요법이죠. His eyes were shining.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With joy, 기쁨으로. 자, 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And 그리고 he seemed to be truly alive for the first time. 자, for the first time, 난생 처음이죠. 그가 난생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seemed to 뭐뭐스로 보이다. Without hesitating, without 뭐뭐 없이. 자, hesitate 주저하다.
주저함 없이 he dived into the cold water. 그가 찬물 속으로 다이빙에 들어갔습니다. So, I was ready to jump in. 나는 jump in 안으로 점프해서 들어갈 준비를 했고요. Rescue him. 그를 구조할 준비를 했다. 구조할 준비를 했다. 이 말은 아직 구조 안 한 겁니다. If 만약에 he could not swim. 그가 수영을 할 수 없다면. 자, 만약에 그가 수영을 할 수 없다면은 점프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를 구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But 그러나, however 그러나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연결되니까 주어진 문장 다음에는 B가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I soon realized that 나는 곧 대절이야를 깨달았다. I did not have anything to worry about. 자, to worry about이 anything 꾸며주고 있네.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 수영을 너무 잘한 거죠. 자, not only able to swim,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 Not only could Diego swim, 디에고가 수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ut he swam magnificently. 자, magnificently는 wonderfully의 뜻입니다. 그가 아주 잘 훌륭하게 수영을 했다. He chased after Juan Salvador. 그가 Juan Salvador 뒤를 쫓아갔다. And they swam in perfect harmony. 그리고 그들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수영을 했다. 자, perfect harmony, 완벽한 조화죠. 그 완벽한 조화가 마치 이중주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하니까 A번이 쫓아오는 게 맞습니다. 자, 듀엣 하면은 이중주죠. 자, be like 뭐뭐와 같다. 자, it was like a duet written for violin and piano. 자,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하여 쓰여진 written, 쓰여진 듀엣 이중주 같았다. Sometimes 때때로 from time to time 때때로 후안 살바도 took the lead. 후안 살바도가 선두를 차지했다. And Diego followed after him. 그리고 디에고가 그를 쫓아갔다. Sometimes에 걸리는 말은 at other times겠죠? 다른 한때는 Diego went ahead. 디에고가 앞장섰고요. The penguin swam around the boy. 펭귄이 그 소년 주변을 수영했다. 그 소년은 당연히 디에고가 되겠죠. Occasionally, 때때로 they swam so close that. 자, 소대뇨법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너무 가까이 수영을 해서 that 그 결과 they almost touched. 그들이 거의 닿을 뻔했다. 자, almost는 거의 뭐뭐할 뻔하답니다. 이거 안 닿은 거죠? 닿을 뻔했다는 거는 닿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choose the correct order for A, B, and C. 자, A, B, C, 올바른 순서를 고르시오. 자, order란 말이 있는데 이때 order라는 거는 순서란 뜻으로 쓰였죠. 자, 몇 번이죠? 정답은 2번이죠. B, A, C가 올바른 순서입니다. 자, 2번. 자, choose the one that is not grammatically correct among A to C and correct it. 자, A에서 C 사이에 문법적으로 not correct,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correct가 올바른인데 not이 들어왔으니까 올바르지 않은이죠. And correct it, 그것을 바르게 골라라. 자, 일단 A가 틀렸습니다. 자, A에 have never seen은 어떻게 바꿀까요? had never seen을 쓰는 게 맞다. 즉, 대과거를 쓰는 게 맞다는 거죠.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How did the writer's attitude about Diego Swimming's ability change? 자, attitude는 태도입니다. 자, about 이하에 대한, 디에고의 수영 능력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어떻게 변했는가? 자, 어떻게 변했죠? 그렇죠. At first, 처음에는 he doubted, 그가 의심을 했습니다. If 뭐뭐인지 아닌지, Diego could swim. 디에고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그는 의심을 했습니다. But 그러나 later, 나중에 he realized, 그는 깨달았습니다. Diego could swim magnificently. 디에고가 wonderfully, 아주 멋지게 수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1, A Spark in You, More Questions입니다. Lesson 1, A Spark in You 1과의 More Questions입니다. Question number 1, What did Tom Mitchell do when he found an injured penguin? 자, 그가 부상당한 펭귄을 발견했을 때 탐 미셸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답은 He cleaned it. 그가 그 펭귄을 씻겼고요. Fed it. 펭귄에게 먹이를 주었고요. Gave it a name. 그 펭귄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Also, 또한 He let the penguin live on the terrace of his room. 그는 펭귄으로 하여금 그의 방의 테라스에 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Question number 2. Describe Diego Gonzalez's personality. 디에고 곤잘레스의 성격을 묘사하시오. 정답은 He was a shy boy who seemed to be frightened of his own shadow. 그는 그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던
부끄러워하는 소년이었습니다. Question number 3. What did Diego and his friends do to take care of the penguin? 펭귄을 돌보기 위하여 디에고와 그의 친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답은 They fed him fish. 그들은 펭귄에게 물고기를 먹였고요. Swept the terrace. 테라스를 청소했고요. And spend time with him. 그 펭귄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Question number 4. Why couldn't Juan swim when he was at the school? 자, 그러면 후안은 학교에 있었을 때 왜 수영할 수 없었습니까? 정답은 His feather had been damaged. 그 깃털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number 5. How did the writer feel when Diego asked to swim? 자, 디에고가 수영을 하는 것을 요청했을 때 작가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정답은 He was astonished. 그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Question number 6. How did Diego look when he was about to dive into the pool? 자, when 뭐뭐 할 때 그가 그 풀장, 수영장 속으로 뛰어들 참이었을 때 디에고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자, 정답은 His eyes were shining with joy. 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And he seemed to be truly alive. 그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Question number 7. How did the writer describe Diego after he saw his swimming? 자, 그가 그의 수영을 본 이후에 작가는 디에고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정답은 He was a very normal boy with a very special talent.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아주 정상적인 소년이었습니다. Question number 8. How did Diego learn to swim? 디에고가 어떻게 수영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정답은 His father taught him how to swim in the river by their home. 그의 아버지는 집 근처에 있는 강에서 수영하는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Question number 9. What did the writer compare Diego's transformation to? 작가는 디에고의 변신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정답은 He compared it to an ugly duckling turning into the swan. 백조로 변신하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로 그것을 비유했습니다. Question number 10. What was the turning point of Diego's life? 디에고 삶의 전환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답은 The turning point was when he swam with the penguin. 자, 전환점은 그가 펭귄과 수영할 때였습니다. 자, 1과 단원 정리 퀴즈입니다. 1번 Each voice, 각각의 목소리는 Suit the character's personality well. 자, 캐릭터 등장인물이죠. 예, personality 인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목소리는 등장인물의 인격과 잘 어울린다. Suit 어울린다. 1번 답은 Suit죠. 2번 There's been some fierce competition for the title. 그 타이틀을 위한 fierce, 싸나운 competition, 경쟁이 있었다. 경연 대회가 있었다. 그래서 2번 답은 competition입니다. 3번 Helicopters, 헬리콥터가 rescued nearly 20 people, 거의 20명을 rescued, 구조했다. From, 뭐뭐로부터? From the roof of the burning building, 타오르는 건물의 지붕으로부터 거의 20명을 구조했다. 그래서 3번 답은 rescued입니다. 자, 4번 보세요. 자, we made extraordinary progress, 우리는 아주 비범한 진보를 만들었다. As a society, 사회로서, in the regard, 그 점에서. 자, 우리는 그 점에서 사회로서 굉장히 특별한 진보를 만들어냈다. 자, 이 4번은 extraordinary를 쓰는 게 맞죠. 5번, 자, book cover design, 책의 커버 디자인이 has improved drastically, 굉장히 격렬하게 진보해 왔습니다. Since the middle of the last decade, 지난 10년 중엽부터 아주 커버 디자인이, 책 커버 디자인이 크게 향상됐다. 향상되다, improve를 쓰는 게 맞죠. 6번, every town, 자,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was in awe of the movie star, 그 영화 배우에 대해서 경외로워했다. As 뭐뭐 할 때, as he came through on his vacation, 자, 그가 그의 휴가차 왔을 때, 자, 이 영화 배우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졌다. Be in awe라는 것은 경외감을 갖다 이 말이죠. 자, 7번, she would be grateful, 그녀가 감사할 것이다. For 뭐뭐 때문에, their company, 그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컴패니라는 건 동반, 같이 해줍니다 뜻입니다. On the drive back, 차로 되돌아오는 동안에 그들이 함께 해줘서 그녀가 감사할 것이다. 8번, that evening, 그날 저녁에는 it was dark early, 일찍 어두워졌다. 콤마 찍고 위치, 그런데 그 사실, 즉 일찍 어두워졌다는 그 사실은 was normal for the time of year, 1년 중 그 시기에 있어서는 딱 정상적인 것이었다. 8번 normal이죠. 9번, when we start training,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작할 때, 우리가 훈련을 시작할 때 main focus, 중요한 요점은 was to swim with a higher stroke rate. higher stroke rate라는 거는 빠른 노젓기 속도, 빠른 움직임 속도입니다. 좀 더 빠른 움직임 속도를 가지고 수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초점이다. 스트로크가 다섯 번째 뜻으로 수영법, 한번 노를 젓기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젓기 이런 뜻이 있어요. 움직임이란 뜻도 있고, 그렇죠? 한 번의 움직임, 반복된, 3번 뜻 보면은 반복 운동의 한번 움직임 뭐 이런 말도 있죠? 여기서는 스트로크를 쓰는 게 맞습니다. 9번 답은 스트로크죠. 10번. 자, many of them,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will have died, 죽게 될 겁니다. Because, 왜냐면은 they were so badly injured, 심하게 부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injured, 부상을 당한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11번부터 풀어봅시다. 문맥에 맞게 주어진 단어를 비열해서 문장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내 그는 깃털에 상처를 입은 상태여서 수영을 전혀 할 수 없었다. However, 그러나 in all that time, 그 기간 내내 he had never been able to, 자,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 He had never been able to swim. 그는 수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his feather, 그의 깃털이 had been damaged,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요 말이죠. 자, 12번, not only bottles을 이용합니다.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 자, Diego는 수영을 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수영을 해냈다. Not only could Diego swim, but he swam magnificently. 자, magnificently 하면 훌륭하게 이런 말이죠. 자, 13번입니다. 자, 어느 날 그는 해변에 갔다가 상처 입고 홀로 있는 펭귄 한 마리를 발견했다. 자, one day, 어느 날 he visited a beach. 그가 해변을 방문했다. And found, 그리고 그가 발견했다. 뭘 발견했다? A penguin that was injured and alone. 부상당하고 혼자 있는 펭귄 한 마리를 그가 발견했다. 14번. 디에고는 자신의 그림자에도 몹시 겁을 내는 듯한 수줍은 타는 아이였다. 자, Diego was a shy boy. shy 하면은 수줍어하는 이죠. 자, Diego는 수줍어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자, seem to 뭐뭐로 보이는 who seemed to be frightened of his own shadow. be frightened of는 뭐뭐를 두려워하다 이 말이죠. 그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끄러워하는 소년이었습니다. 15번. 자, Diego에게는 그처럼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몇몇 친구들이 있었다. fit in이라는 표현 알아둡시다. 적응하다, 특히 학교 생활에 적응하다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Diego had some friends. Diego는 친구가 있었어. 어떤 친구? Who also had trouble fitting in. 자, have troubl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fit in이라는 건 학교 생활에 적응하다죠. 그래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몇몇 친구가 있었다 이 말이죠. 16번. 소년들이 마치 불꽃놀이를 보고 있는 듯이 소리쳤다. 자, the boys shouted. 소년들이 소리쳤습니다. 자, as if 가정법, as though 가정법, 마치 뭐뭐처럼. As though they were watching a fireworks display. 자, fireworks display라는 건 불꽃놀이죠. 불꽃놀이를 보고 있듯이 소리를 쳤다. 자, 17번입니다. 나는 디에고가 그렇게 신나하는 것을 이전에 본 적이 없었다. I had never seen Diego so excited before. 자, excited죠. 흥분하게 되는 것을 전에 본 적이 없다. have never seen은 경험용법입니다. 현재 완료 경험용법이야. 경험 완료 결과 계속 4개 중에 ever나 never가 들어가면은 경험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18번. 이곳이 물고기가 사는 곳인가요? Is this where the fish come from? 그죠? Where, 뭐뭐인 곳? 이런 말이죠. 19번입니다. 디에고는 우리가 익숙해 있었던 그 슬픈 꼬마 소년이 아니었다. Become used to는 어디 어디에 익숙해지다. Be accustomed to ing와 같은 뜻입니다. Diego was not the sad little boy we had become used to. 이러면 되겠죠. 20번. 다른 소년들이 해주는 격려와 인정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genuine 하면 진짜의 이 말이죠.
The encouragement and acknowledgement given by the other voice was genuine. 이런 문장이 되겠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